뭔지 잘 모르겠어. 오, 저기요. 안 좋아. 저 한 아. 아이고. 내 동생 천지가 죽었다.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우리 김기래 교수님이 오디션에 관한 팁을 하라고. 근데 저거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연출 때부터 영화를 찍으면 무조건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20년 동안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붙고 어떤 사람들이 떨어지는지 대략 알아요. 이제는 한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상위 2-3%의 연기자를 꿈을 가진 사람 중에 2-3% 정도만 직업으로서의 연기자가 된다고 할까? 그만큼 연기자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태어나기를 연기자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. 너무 특출나게 감수성이 좋다거나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. 네. 한 번 정도는 행운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딱 맞는 거예요. 그냥 딱 이 사람이야. 딱 왔는데 감독이 생각하는 말투도 비슷하고 그 역을 굉장히 잘해. 근데 그 역 한 역을 잘했다고 해서 다음 역할을 잘할 없어요.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.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. 이런 이야기들이 저랑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제 모토도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꿈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한 중학생들, 국민학생 중학생들을 위한 영화를 꾸준히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. 그 사람들이 봐서 좋은 영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인데 그런 면에서 차태현 씨랑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할 뻔했는데 좀 인연이 안 맞아서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답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